안녕하세요. 헬로 미자 씨입니다. 새송이 장조림을 준비했습니다. 새송이는 480g 정도 됩니다. 그리고 통마늘은 한 20알 정도, 조그만한 거니까 통째 넣어도 되거든요. 하고 청양고추, 홍고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간으로 잘라서 조금 더 도톰하게 이런 식으로 장조림이니까 조금 도톰하게 준비합니다. 1인분 이런 식으로 잘라주세요.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물 400ml를 부어줍니다. 다시마 한쪽을 넣어줄게요. 육수 하나를 넣습니다. 진간장 4큰술 넣어줄게요. 마술 2큰술 넣습니다. 건장도 1큰술 넣어줄게요. 참치 1큰술. 요거는 올리고당 2큰술. 새송이 장조림에 육수를 이렇게 빼줍니다. 다시마 요거는 조금 적당하게 한 6분 정도 끓으면 건지내면 되니까 요렇게 해서 새송이도 넣어줄게요. 간장에 조리기만 하면 되니까 양념을 미리 딱 해가지고 이렇게만 넣으면 간단하면서 맛있고 밑반찬으로 아주 좋아요. 요새 물가 비싼데, 물가도 비싸가는데 새송이 이거는 가성비가 좋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뚜껑 닫고 한 10분 정도 끓이는데 그 도중에 한 6분 있다가 다시마는 건져내야 됩니다. 뚜껑이요. 다시마를 찾습니다. 다시마 하나는 어디 갔나? 육수 하나를 녹았을 테고, 요거는 건져낼게요. 건져내고 다시 끓여줄게요. 10분 끓여주세요. 볼까요? 새송이의 간이 조금 배기면서 색깔이 좀 달라졌네요. 여기서 이제 통마늘 넣어줄게요. 통마늘도 넣어주고. 고추도 넣어줍니다. 넣어가지고 한 5분만 더 졸여줍니다. 이제 5분 더 끓여줬습니다. 불을 끌게요. 불을 끄고서 통깨를 한 큰술 뿌려줍니다. 참기름도 한 큰술 넣을게요. 이렇게 하면은 맛있는 새송이 버섯 장조림이 완성됩니다. 아주 맛있어 보이지예? 요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저희 헬로 미자씨 영상 봐주시기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고예. 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도 부탁할게예. 감사합니다.